자, 오늘은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. 그래서 한번 2번부터 한번 볼게요. 자, 2번의 주어는 이제 이게 주어겠죠? New Overseas Buyer까지 주어. 자, 항상 중요한 거 주어, 동사, 목적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. 자, 이제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동사는 이 빈칸이 동사겠어. 근데 목적어가 없네요. 이 at은 전치사예요. 전치사는 뭐냐면 목적어가 아닌 그냥 전명구 역할이기 때문에 문장은 여기서 끝나야 돼. 그러니까 목적어를 받지 않는 자동사 또는 BPP가 나와야겠죠, 지금. 자, 근데 ABCD를 보니까 이 arrives라는 이 동사가 있어요. 이 친구는 뭐예요? 목적어를 받지 않는 자동사죠. 그러니까 뭐야? will be arrived는 절대 안 되는 거야. 왜? 자동사는 BPP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뭐도 안 돼요. 얘도 안 돼. 그럼 정답은 이제 둘 중에 하나네요. 둘 중에 하나인데 얘도 안 돼요? 안 되지. 왜 안 돼요? 복수니까. 바이어가 한 명이 아니고 되게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 B1을 틀렸어. 그럼 정답은 D1이죠. 도착할 거래요. At the headquarters next Monday. 다음 주 월요일 날 본사에 이제 도착을 한다. 그래서 정답은 D번. 다음 문제 갈게요. 자,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자, 제임스 웨스트 컴퍼니라는 게 또 주어. 주어인 거고. 항상 중요한 거 주어, 동사, 목적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.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찾았으니까 동사를 찾으면 되는데 동사가 이렇게나 많이 있어.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. 100개의 책상과 의자. 이게 목적어겠죠. 목적어를 받으니까 뭐예요? 동사지, 동사. 자, 목에서 안 되는 거 뭐 있을까? was랑 is pp는 안 돼요. 왜? b랑 d는 지금 수동태잖아. 이 수동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어를 못 받아요. 이 목적어 오면은 틀렸어. 그렇기 때문에 일단 b랑 d는 지워주시고 자, 그럼 또 뭐도 있어요? has been donated. 요것도 수동태야. 그럼 정답은 뭐예요? 10번이죠, 10번. 사실 이런 문제는 되게 간단했어요. 그래서 이런 동사 가지고 좀 동사를 꼬아서 문제를 냈을 때 이 목적어를 딱 보시고 목적어가 있으면 일단 BPP는 안 된다. BPP에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애들도 다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A번, B번, D번까지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 다음 문제 볼게요. 좀 어렵다기보다 잠시만요. 자, 이제 우리가 8번 문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주어, 동사, 목적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이 주어는 더부터 프라이스까지가 주어인 거야. 자, 스탁은 우리 알죠? 주식 가격. 그 회사의 주가가 rise의 과거형인 rose, 올랐대요. 자, 여기서 이 rose, rise는 목적어를 받을까요? 목적어 안 받죠. 왜? 자동사야. 오르다는 자동사고 이 raise는 뭐예요? raise가 목적어를 받는 그런 타동사예요. 무엇 무엇을 올리다. 위에 있는 rise는 뭐야? 오르다라는 뜻이야. 그냥 그러니까 목적어 안 받고 끝났어. 회사의 주가가 올랐대요. 회사의 주가가 올랐어. 이걸로 끝. 그럼 뭐 올 수 있어요? 부사가 올 수 있어요. 가파르게란. 가파르게. 그러니까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. 뭐를 한 다음에 오른 거죠? 그들이 알렸어. 합병을 알렸어. 그러니까 큰 기업과 합병을 알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주가가 급등했다. 뭐 이런 소리로 샤플리가 부사가 앞에 있는 로드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사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. 잠깐만 보시면 이 A는 adjective, 형용사. 부사는 adverb. 지금 A랑 AD의 차이점인데 자,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형용사예요.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다 꾸며줘요. 동사, 뭐 형용사, 부사 자신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. 근데 얘가 특히 좋아하는 게 동사 원형을 꾸며주는 걸 제일 좋아해. 이 어원 자체가 이 AD, 부사가 이제 adverb의 줄임말이거든요. 근데 adverb라는 뜻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게 add와 verb의 합성어예요. 원래 add와 verb, 그러니까 동사의 뜻을 더해주다라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동사를 꾸미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가 이 부사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명사를 제외하고 다 꾸며주는 게 부사고 얘는 명사만 꾸민다. 그래서 이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. 나머지 문제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